자, 자이문씨! 역시 이 사람이. 뭐지? 그 역시 이 사람이라고 말한 듯한 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나의 술집이지. 술집이래. 저희들 현장을 조사하고 싶은데요? 어, 그 가슴에 카드. 진승일 와는 티켓인가? 티켓? 좋아, 사리 현장에서 개척적 기분을 맛보도록 하도록. 카네들에게 전해 들어온 것 같다. 파랑님의 몇 가지 여정보다 괜찮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카와보이, 너희들을 상대할 생각은 없어. 역시 바쁘신가요? 도시락? 그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 상대할 생각은 없다, 그것뿐이지. 이런. 도시락 줍시다. 제시한다! 이 냄새, 텍사스가 생각나는군. 차이문씨, 텍사스 사람이었나요? 저번에 TV에서 봤어. 베비가 보내준 것인가? 아, 예, 쿄호씨가. 이건... 왜 그러시나요? 특제인가? 힐레스테이크 도시락. 그런가, 그런 것이었나?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 도시락? 스테이크 도시락 좋다. 왜 있냐? 올라잇, 밤이나. 너의 승리다. 뭐든지... 물어봐. 아무래도 말해줄 기분이 생긴 모양이네요. 자이문씨 증거보관실의 경비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지. 잘 알고 있거든. 유치장에는 하이마리 순경이 갖추었습니다. 아, 그 불쌍한 애송이 말인가? 두 분의 한 번은 자기 이름을 하이마라라고 쓸모쓰지. 그런 이런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사건 있을 때 당신은 경비실에 없었다고. 그런 소리 하면 곤란하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수사관에서 잘린 이유. 겉모습처럼 의욕 만땅인 건 아니라고. 저 뭐라고 계셨나요? 사건이 일어났던 5시 15분경에. 글쎄, 지프 코치호를 타고 거리를 밟고 있었을걸. 명마에 올라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라고? 어쨌든 여기에 사람은 필요 없어. 최신기가 확실히 감시해준 듯하니까. 최신기계 감시 시스템 말입니까? 기계라. 스테이크 옆에 있는 사람은 브로콜리 나무를 싫어해. 효우씨에게 들었어요. 자이무씨 2년 전까지 수사관이었더라고. 사건 현장에 보안관 장고 광해부터는 구매 흔적이야. 지금도 조사하고 계시죠? SF 사건 쿄시와 함께. 그건 내 사건이었어. 기록상으로는 해결되었지. 멋지게 짜고 짚어올 거야. 그러나 나는 납득할 수 없어. 그것뿐이네. 저 어떤 사건이었나요? SF 사건이란. 이름만 찾아줬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모르는 편이 좋을 때도 있지, 밤비나. 그리고 그 사건은 이틀 전 이머리야말로 완전히 죽어버렸어. 이틀 전? 사건이 있었던 날 말입니까? 그래, 증거품에 영치 말이지. 미치비도 말했었지, 영치. 내가 알고 있는 기계는 우선 두 개야. 우선? 말했잖아, 밤이나. 내게 쓰던 기계는 스테이크 옆에 있는 사람은 브로콜리 다음으로 싫어한다고. 우선 알기 쉬운 것은 감시 카메라겠지. 할아버지 속에도 말했었어. 몇 시간마다 이상이 없으면 지워버린다고 하더군. 그 카메라 찍기 있었나요? 할아버지 순경과 타다시키 수사관이. 아마도. 책임자가 아마 들어가면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증거보관실에 들어갈 때는 아이디카드가 필요해. 분명히 문 옆에 카드 리더기가 있었지. 아이디카드를 사용하면 기록이 남는다. 흔한 거지만 알기 쉽지. 이것이 아이디 사용 기록? 5842. 어, 있어. 아, 그거 본 적 있는 숫자가. 이런. 이 이상한 보여줄 수 없어, 밤이나. 에헤? 이 녀석이 사건과 관계했는지 나는 대체 못했으니까 말이야. 나론 씨 지금 기록 본 기억 있는 숫자가. 사용을 빼어 각각과 관계 제시해 주자. 난 여기 꼭 카드 제시하는 대가 그래. 죄송하지만 대체 영치가 무엇입니까? 보관실에는 해결한 사건의 증거품만이 잠들어 있지.
각각 담당 수사관을 관리하여 2년간 여기에 보관되는 거야. 만에 하나 해결이 잘못되고 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지. 그럼 2년이 지나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시청의 지하창고에서 영원히 잠들게 되는 거지. 그것이 영치라는 것이지 1년에 한 번, 2월에 시행된다. 그랬군요. 영치는 그래, 사건의 장례식이라도 할 수 있어. 해결로 2년이 경과되었을 때 그 사건은 완전히 끝나서 죽는다. 더 이상 추적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지, 영원히. 그리고 SL고 사건은 이틀 전에 죽은 건가? 실시한다. 이거 봐주세요! 피해자의 아이디카드인데요? 아, 맞아. 현장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있었지. 이 번호발인데요. 584218분입니다. 자이모씨, 아까의 기록, 아이디 사용 기록 보여주세요! 네 번째 번호!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용기 시간 후 5시 14분. 사건 일어날 시간이다. 하지만 아이디카드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역시 사건이 일어났던 순간 타다시키스를 증거보관실에? 하지만 잠깐, 파라바의 소견은 이렇게 말했어. 보관실에 들어간 본 경관 아이디카드 제시를 요구했다, 임던. 그래서 아이디시를 요구받은 타다시키스 사부는 어찌했나요? 이게 웬걸 갑자기 본 경관에 나이프를 들이댔다, 임던. 그때 그가 아이디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라메 순경 위협할 필요 따위는 없었을 거야. Alright, cowboy. 네가 이겼어. 얘기로 너에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 오케이. 이 리스트. 아이디 가지고 있을 법한 인물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구만. 자, 이제 슬슬 증거보관실을 조사하러 가자고요. 그래, 또 안에 살인 현장인가? 부러진 흉기도 사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일제 탐정 수평에서 계속. 예. 예. 전편에서는 증거를 다 찾았다며. 2월 23일 모시가 증거 보관실 앞 경비실. 자, 이제 슬슬 증거 보관실을 조사하러 갈까요? 그래, 또 안에 살인 현장인가? 자, 이동합시다. 증거 보관실. 2월 23일 모시가 증거 보관실 제3호 창고. 조용하고 수사는 끝난 모양이다. 증거 보관실인가? 정말로 묘지 같네요. 묘지라기보다는 시체 안치소 같아, 이 분위기. 그 겁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짜악! 오. 죄송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아니, 유령에게 느닷없이 따귀를 때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건 정말인가? 방금 여기는... 나 있잖아. 그렇게 인색한 사람은 남자는 아니라고. 5만원까지는 빌려준다고. 전혀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마음껏 조사해도 괜찮으니까. 아, 네. 정말입니다. 간토 총장님이 5만원이나 빌려주니까? 제가 부탁해도 말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였어. 그쪽 말인가요? 아, 오늘은 저 수사반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오늘뿐인가요? 아... 뭐야? 아, 일반장이네요. 아, 근데 이제부터 말입니다. 당신이 일일 반장입니다. 그다지 기쁘지 않은데. 우선 이거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오, 편변도. 상세 보기로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반장님이시군요, 형사님. 아, 그렇습니다. 명예로운 임무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경찰청 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달라 혼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제 조사를 토대로 내일의 법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도 제대한 건가? 조사반으로부터.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자리를 깨쳐서 이 사건을 잠재워버리겠습니다. 나의 지금 보관박스에! 이토노코 씨의 보관박스도 있나요? 여기에? 아, 그야 그렇습니다. 저는 형사니까 말입니다. 나만이 열 수 있는 보관박스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나만이 열 수 있는? 오. 유출기에 대해서 자동차 문제 수가? 저는 미추리 검사님을 믿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고 보니 지금 청문회에 출두하고 있다면서요? 아, 오늘 법정에 실추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당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 이건 운명이라는 걸지도 모릅니다. 미추리 검사님은 아직 그 사건에서 도망칠 수 없으신 겁니다. 그 사건? 아, 듣지 못한 겁니까? SL 구호 사건입니다. 미추리기 검사님께서 있어서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순 없을까? 증거 보관 박스. 여기는 겉보기에는 겉보기 이상으로 하이테크한 곳입니다. 보관 박스는 각자의 수사관 밖에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디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이디 카드는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벌써 세 장입니다. 너무 잘 잃어버리시네요. 아, 뭐 그런 저라도 오른손을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오른손? 아, 지문? 지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관 박스는 지문에 잠금 장치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열 수 있는 곳은 저 보관 박스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굉장한 장치가 있을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과연 최신화입니다. 놀랍게도 오른손 손잡이에 비밀이 있습니다. 손잡이? GS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지문은? 전기 쇼크 러브요? 아, 그런 걸 장치했다면 전 매일 숯검댕이가 될 겁니다. 어쨌든 모양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장치라 수사한 중에는 지문 잠금 장치를 모르는 녀석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 어, 진짜? 모른다? 어? 엄마, 저걸 제쳐봅시다. 이거. 아니, 이거 말고. 기록? 어. 이거 봐주시겠습니까? 사건 당일 이 현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아이디입니다만. 아, 소문 들었습니다. 사건 시간에 현장에 들어온 온갖 깨끗 문갓! 왜 그러세요? 아, 이 근데 사실 이거는 훔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잃어버리면은 뭐 주워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사건의 피해자 타다시키 형사의 아이디 카드입니다. 오늘 몇 번이고 카드와 인증번호 쉴 틈이 없습니다. 그건 이토요코 형사님이 자주 떨어뜨리니까 그래요. 인증번호도 자주 까먹습니다. 내 자신이 무서워집니다. 나는 뭐래도 나! 그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다른 종류의 문제 같은데? 한번 증거를 제시해볼까? 근데 나의 일이 이거 타다시키 형사의 메모와 이 잭나이프. 분명 가장 놀란 것은 미추리 검사님입니다. SL 구호 사건입니까? 2년 전 미추리 검사님이 처음으로 맡은 큰 사건입니다. 검사님 실력을 세상에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물이 왜 이제 와서? 역시 아직 그 사건은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 굉장히 흉악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흉악이라고 하면 살인 사건인가요? 연속 살인 사건입니다. 연속? 다루고 싶지 않고 그런 무서운 사건. 범인이 실수를 범해서 미추리 검사님이 입건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일이었군요. 무슨 실수를 한 거죠? 미추리 검사님은 유명해졌고 동시에 어두운 우욕에 쌓였습니다. 증거물의 날조인가? 그저께 영치에서 완전히 결말이 났어야 한다. 완전히 결말이 났어야 한다. 그게 마지막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다시키 형사의... 네? 무슨 말인가요? SL 구호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인 타다시키 미치오였습니다.
그럼 그 잭나이프 피해자 자신이 증거 보관 나온다. 아. 피해자 자신이 증거 보관 박스에서 꺼낸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여기를 조사해 보자. 뭔가 이상한 거. 뭔가 튀어나왔군. 셔츠인가? 어떤 증거물일까요? 이토로코 형사님, 이거 아 사람을 칠칠치 못한 놈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 보관 박스는 그게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아마도 이곳은 최근에 열었던 보관 박스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쑤셔 넣으면 증거물이 손상되니까 말이다. 경비하는 순경이 체크하고 담당 수사관이 주의를 받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정도 짜증납니다. 이 토르코 형사님이 항상 주의받는 것 같네요. 아마 코트 아래는 셔츠가 바지에서 빗어나와 있겠지. 아, 집다워라면 좀 안 들리는 데서 해줬으면 한다. 생각해드립시다. 여기 핏자국! 핏자국! 이거 혈은? 희미하지만 분명히 손자국이에요! 닦으려고 하다가 남아버린 것 같은데. 나론씨 이 방! 다른 곳에도 혈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아, 그 약을 사용해서 조사해보는 편이 좋겠군. 오케이. 일단은 이거부터 다. 이게 아마 여기만 열렸어. 램프가 켜져 있어요. 아, 그것이 타다시키 형사의 증거 보관 박스입니다. 피해자의 보관 박스. 괜찮은 거야 열어둔 채로? 한번 닫아버리면 여는 것이 힘드니까 말입니다. 안은 텅텅 비어있다. 과연 어디로 옮겨진 것 같고. 밑에 완전히 깨진 것 같네요. 뭔가 커다란 것이. 이토로코 형사님입니까? 이거? 아, 사람을 장난꾸러기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의 증거물 같습니다. 그 사건? SL95 사건입니다. 조각 한 개 작은 스티커가 SL95 사건의 증거물이 또 나온 건가? 자세히 조사해보자. 이 조각 원래는 어떤 형태였던 걸까요? 도장님한테? 잠깐 조사해볼까요? 실제로 만들어봐요. 어? 아마추어기는 무리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3시간 동안에도 맞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서 접착제를 가지고 다니니까요. 아무래도 이것이 밑바닥이다. 조립해보자. 으흠. 오호라. 끼워넣는 거네요. 저 형태를 잡는 거다.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잠깐만 돌려보자.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 이건가? 아니야. 아니고. 아니고. 절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뭐지? 돌려. 이건 확실히 아니고. 이것도 확실히 아니고. 이건가? 좀 모양이 애매하지 않아? 저 빨간 선에 맞춰야 되는 건데, 딱 보니까. 이건가? 저. 안 되네. 한 번 더 돌려. 이건가? 이건가? 역시. 오케이. 이거 왠지 이거 바로 이건가? 띵. 안 되네. 옆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바꿉시다. 이건 아니고. 모양상으로는 이건 맨 윗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꼭지가 있으니까. 아, 이거구나. 그러네. 아니네. 뭐야? 아, 아래가 다르네. 아, 옆에도 좀 달라. 확실히 아니고. 그 전 거. 이건가? 아니, 그 전 거. 아, 전 거. 돌려보자. 아, 이것도 꼭지네. 다음 거. 이건가 본데? 이건가? 그렇게. 딱, 오케이. 오. 바로 이건 같다. 또 돌리고. 여기는.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다! 이거네.
오. 윗부분까지 왔어. 저기는 이거네요. 옆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거구나. 이거 맞고. 어? 아, 아니구나. 아, 이거구나, 이거. 돌려서? 아, 그러네. 슉. 이게 이거는 아니고. 이게 이거구나. 맞나? 돌려. 오케이. 꽂으면 되겠네. 이게 뭐야? 뭐 이상한 항아리처럼 생겼다. 조각이 없어. 한 조각이 없다. 한 조각이 없어. 어? 어라? 일단 완성된 것 같긴 한데 모자란 것 같네요, 조각이. 아, 저도 거기까지라면 2분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조각 도둑 맞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자랐던 걸까? 그렇다고는 해도 보고 있기에 불안할 정도로 불안정한 항아리입니다. 깨지는 게 당연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네요. 불안정한 항아리 데이터. 이렇게 뭐야 이거? 이런 곳에 장갑이 한장만 있네요. 이토로코 형사님입니까 이거? 아, 사람을 멍청한 놈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 사건 증거물입니다. SL95 사건 말입니까? 확실히 태그가 붙어있군. 오케이. 오체. 한번 혈흔을 조사해보자 이제. 이 페인트도 궁금해. 페인트?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왜 이런 곳에 페인트가 놀러가? 아, 옛부터 예술은 언제나 박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예술? 그러고 보니 이 페인트 파란색과 노란색이네요. 혹시 여기서 탄생된 건가요? 그 체폭은? 아, 뭐 제게 있어서는 작업실 같은 곳입니다. 괜찮은 거야? 여기서 탄생한 거야 그거? 칙칙. 형사로서 이것만은 단언해드리겠습니다. 지피는 점이 없는 곳에는 맹세코 침묵을 지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잘못 눌렀구나. 제시한다. 법정 기록을 봤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오! 여기에도 있어. 오! 삐져나온대. 손을 한번 짚었어. 이런 곳에 반응이? 범인이 평범하게 놓쳤더만 이런 곳을 만질 리가 없어. 뭔가 중요한 녀석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해. 아, 당신 굉장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말인가요? 루미널 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팔고 있는 겁니까? 아, 저도 사겠습니다. 청장님께 5만원 빌려서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디에서 파는 거야 이거? 글쎄요, 저는 언제나 통신 판매로 사고 있어서요. 우선 평면대에 표시해두자. 오케이. 이건 뭐 뻔한 혈흔인데 다른 곳에 또 있나? 한번 봅시다. 불어본다. 오! 어? 바닥에? 바닥에도 있어. 여기가 어쨌든 확실히 피를 흘리게 했구만. 꽤 출혈이 있어갖군. 이런 거 처음 봤어. 어떻게 생각하죠? 이토르코 형사님, 저는 아마추어라서. 청백색의 피입니까? 타다시키 형사는 어쩌면 우진이었던 것입니까? 어쨌든 역시 사건은 이 보관시설에 일어났군요. 발자국도 여기서 지켰겠지. 일단 평면대에 표시해둘까? 아, 제 추리는 무시하는 것입니까? 외계를 소유한 너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바닥 쪽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발자국? 발자국이 있다? 여기도 있다는. 여기는 아까 전에 아, 역시 이거 오른쪽 손자국이에요. 뭐라고 말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거 이 보관 박스 하필이면 제 겁니다. 네? 형사님의? 당신 제가 체포되었을 때는 똑바로 중요해졌으면 합니다. 애증스러운 녀석이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녀석이다. 평면대 표시해두자. 아, 경찰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증언 잘 부탁드립니다.
형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 벌써 이런 시간입니까? 어라, 뭔가 다른 효과들이 있나요? 슬슬 미추르기 검사님의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의 조사 보고서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지도. 보고서라니? 그 전단지 말인가요? 게다가 뒷면에 이상 없습니다 밖에 쓰여있지 않은데요? 아, 검사님이라면 이런 보고서조차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입장도 괴롭겠구만. 그럼 담순에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부하로 미추에게 나도 이야기를 들어보는 편이 좋을까?